서로 사업을 절대 하시면 안 돼. 백발백중 깨져요. 안녕하세요. 태천궁 서령입니다. 오늘은 이제 원진쌀, 상충쌀, 이제 띠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. 원진은 그야말로 원하고 바라는데 만나면 진짜 원수 같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애증의 관계예요. 그러니까 요 띠들은 쥐띠, 양띠 만나면 싸우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애증의 관계. 소띠, 말띠, 그 다음에 범띠, 닭띠, 토끼띠, 원숭이, 용띠, 돼지띠, 뱀띠, 개띠. 요렇게는 원진, 원하고 파라지만 만나면 진짜 이 애증의 관계라서 만나면 싸워. 원수 같아. 근데 안 보면 보고 싶고. 요게 원진쌀입니다. 다음에 또 상충쌀. 상충쌀은 서로 상자에 충돌한다 해서 만나면 겁나 깨지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은, 이런 띠들은 서로 사업을 절대 하시면 안 돼. 백발백중 깨져요. 그리고 부부 관계도 웬만하면 이렇게 띠들이 안 맞는 띠끼리 사시면 자꾸 부딪혀서 소리가 나니까 요건 좀 유의하세요. 상충쌀은 쥐띠, 말띠, 또 소띠, 양띠, 범띠, 원숭이, 토끼, 닭, 그 다음에 용띠, 개띠, 뱀띠, 돼지띠. 이 중에서 한 사례를 들면 용이 승천하려고 싹 하는데 개가 왕왕 짖죠. 그러면 용이 승천을 못해요. 그래서 용띠, 개띠는 아주 부딪히면 겁나게 깨지는 살이에요.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원진쌀 가지신 분들, 또 상충쌀 가지신 분들은, 특히 상충쌀 가지신 분들끼리는 절대 사업을 하지 마세요. 100% 사업은 깨집니다. 그리고 이제 궁합을 보실 때도 결혼하실 분들, 그런 분들은 이런 상충쌀 가지신 띠들하고는 좀 피해서 결혼하셔야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